내 너구리 오동통한 내 너구리 그를 필요한데 좀 매콤한 게 먹고 싶네요. 더 그죠? 불을 무심한 듯 또 넣으시고 그렇죠. 양파를 또 무심한 듯 넣고 많이 넣는 거예요? 많이 넣을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아, 파를 많이 넣는 거죠? 네 이렇게 넣고 자 그럼 오동통한 똥심 얼큰한 너구리, 오동 통한 너구리, 청경 다시마가 들어가 있네요. 이건 매콤 오봉. 떡볶이 떡 몇 개 될까요? 아니요. 계란 또 두 개. 네.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. 설거지 잠잠하시. 설거지 요새 좀 싫은지. 하시더라고요. 설거지를 웬만하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네요. 아 매콤하다. 어 매콤해. 우와. 그쵸 매콤하죠. 움직임이 너무 빠르셔서 카메라 핥기가.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왜 이렇게 배고프지? 오빠는 많이 먹어서 안 배고픈가 보다. 지금 그건 뭐죠? 뭐 이거는 미역줄거리를 들기름, 아니 들깨를 넣고 볶은 거예요. 이렇게 조금 근데 들깨를 먹고 이거랑 어구. 아, 사이즈가 안 맞는데 막 밀어 넣으시네요. 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. 이게 줄고 저게 축축한. 네. 아, 끓습니다. 아, 네네네. 어, 역시 차갑니다. 이렇게 끓는데 좀 천천히 넣을게요. 오동통한 내너구리는 아, 매콤하겠다. 괜찮아. 농심 그 따님 그 버클리 음대 나오신 그분 이름이? 농심 아니에요. 농심 맞어. 오뚝인가요? 아, 오뚝인가요? 아주 좋은 그룹의 오뚝이 그룹. 쟤는 지금 농심 라면입니다. 오동통한 농심. 여기 물 덥다. 마음이 급하니까. 프레이크랑 분말 수프를 같이 넣으시는 박인춘 님. 작나? 여기? 이거. 어? 그러니까 두 개 들어있어요, 원래. 다시마가 두 개. 다시마, 네, 맞습니다. 두 개라고? 네. 아니야, 하나야. 아까 요거는 하나였어. 근데, 어떻게 버린다? 최소한이 되게끔. 그래서, 딱지를 접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완벽하죠? 오케이. 와, 내가 그냥 큰 거 쓸 거. 그렇죠. 많이 넘치겠다. 약불에. 약불에 하면 안 돼요, 라면은. 백 선생님이 뭐, 하셨잖아요, 말하셨잖아요. 근데 뭐, 지금. 손가락 조금. 요리 키를 잡으신 분께서. 작은 데 하셔서 지금 넘칩니다. 넘칩니다. 깜짝이야. 넘치잖아요. 그러네요.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지금이라도 넣지 않은데 옮기라고요? 아 설거지가 너무 많아질 텐데. 안 넘쳐요. 괜찮아요.
지금부터 저렇게 확실히 바글바글 끊어야 되는데. 제가 좀 쳐볼까요? 그래 주시겠어요? 처음엔 지금 안 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. 이렇게 들었다만 놨다만 해주세요. 면을. 홍진, 응. 면을 끊으라고 했는데. 응. 올리지 마세요. 근데. 나만 먹을 순 없잖아. 들고 가세요. 30초 남으면 끄세요. 지금 3분 30초 안 눌렀어.
짜장 드실 거면 짜장 사서 드세요. 네. 오케이?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찍는 거야? 응. 잘 많이 먹어. 너구리 얼큰 오동통통 너구리 두 봉입니다. 두 봉 먹방 아는 거 아시죠? 그냥 식사입니다. 식사, 저녁 식사, 주말 저녁 식사. 비용은 딱 1,000원 들었고요. 1,000원. 이것도 1,000원이야? 아, 저희가 이 오동통을 당근에서 구입해서 한 봉에 500원에 구입했습니다. 팩트에 방송을 해야지. 아, 맛있겠다. 아, 지고 있다. 저희가 미역 잘 먹네. 오빠 요새 이거 해놓으면 또 안 먹고. 먹어, 먹어. 그까지 다 먹었잖아, 내가. 난 이거 둘째가 맛있어. 맛있어? 응. 맛있어.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지? 아까 35분 김치 줄까? 그거 먹을래? 응. 진짜 빠르야지. 응. 잠시 다음이야. 우리 말 없이 막 밥 먹는 건 거의 처음인가? 너무 맛있다. 한 숟갈 더 먹어. 응. 많아. 잘 먹어. 아니 아니 이거 먹고 먹어. 아니, 이거 한 번 먹고 먹어. 응. 이거? 이거 뭐지? 아 그거 원래 기름. 기름이 뭉치는 거야. 데피면. 나 조가락 맛들었다. 응응 잘했다. 사이드 메뉴로 짜장밥. 제가 집에서 짜장면을 했는데 재료비 1,500원, 야채에 들어가는 거라서 3,000원. 3,000원 짜장을 만들어 놨어요.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밥 더 넣어야 돼. 짜 밥 들어있어. 먹어. 엄청 짜증나.
다 넣어야 될 건데? 밥 말아 먹자. 밥 좀 있어. 좀 더. 왜 배가 고팠어? 몰라, 배가 고프면 아싸? 너무? 아, 오늘 공착이라서 그런 거다. 다리가 아파, 안 아파? 무슨 다리? 찍고 있는 거 알지? 밥사채로 들어가. 아, 안 되나? 괜찮아. 어떻게 해야 돼? 이것도 안 돼. 하지 마. 너 누가 올리지 마. 아, 찍은 거. 언론, 이건 언론 탄압입니다. 미디어 탄압이에요. 그러니까 짜장밥 좀 이따 먹고 이거 먼저 먹지. 섞이니까 좀 별로잖아. 맛있는 거 어? 맛있어? 왜? 안 끝이야. 밥 있잖아. 오빠 국물 더 가져가. 이 오동통 얼큰 라면 맛있네요. 맛있지? 오동통 너구리. 제가 너구리를 안 먹는 라면 중에 하나인데 왜? 면발이 너무 굵어서 아. 제가 우동 면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오늘 끓인 라면은 새로운 사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. 앞으로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면 자주 먹지 말라고 했잖아. 힘들어 지금. 먹을 때 먹어야지. 안 먹을 때 안 먹으면. 이거 나왔어. 버려? 응. 버려? 먹어요. 밥 없다. 응. 그쪽한테 옮긴 것 같은데? 아니야. 그 책은 아예 어필라도 있더라. 몸이 안 좋은 그 책. 우리 초반에 코로나 걸리면 무슨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. 초반에 그치? 왜 그랬을까? 이렇게? 근데 그 숨기는 건 문제지만
숨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. 아니 초반에는 이랬어.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막 아유 괜찮아 이런 말 묻지 않고. 자 다 먹었습니다. 끝. 우리가 걸렸던 그 타이밍은 그런 식이 아니었어. 우리 또 그치. 참. 와 바이러스가 무섭다. 그리고 막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난다. 그런 현실을 알 텐데 그치? 사실은 지금 우리 또 바이러스가 아직도 살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완전 종식은 아니잖아, 그치? 그럼. 그냥 사망자만 좀 줄은 것 뿐이잖아, 그치? 완전 종식은 없지, 뭐. 그치? 더 진화된. 새로운 막 바이러스. 더 진화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지. 우리 왜 옛날에 고성 가서 봤던 디카프리오하고 막 나왔던 거 기억나? 그 영화? 돈 뭐지? 기억나? 카페에서 봤던 거 같이 넷플릭스 기억나? 그거 진짜 무서워. 그 세계가 지금 세상하고 비슷하다고 우리 하고 봤잖아 그치? 근데 그 우리 나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뭐지? 기억나? 오빠가 나한테 옮겼을 거라고 그 상가집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알고 봤더니 내가 감독하고 미팅하고선 내가 그치? 감독도 걸렸었지. 내가 그랬잖아 그때 그 감독하고 미팅했었을 때 그때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마실 때 그래가지고 그때 말고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딱 아, 잘 먹었습니다.